G라는 기준음을 공유하는 코드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G 코드 잡는 법을 기억을 해 보시고요. G 메이저 코드입니다.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떼고 검지를 1번 줄 1프렛에 추가하면 G7 코드가 되죠. G 코드, G7 코드. 이두 가지 변화를 바꿔서 쳐보면서 귀로 익혀보시고요. C 코드랑 마찬가지로 G 마이너 코드도 개방현을 이용해서 치려면 손 모양이 아주 어렵게 돼요. 굳이 치자면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쓰기가 어렵고요. 마찬가지로 G 마이너 코드를 주로 치는 방법은 E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E 마이너 코드가 이거였죠. 이게 형태 원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10비트를 4플랫까지 올려서 G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보통 치게 됩니다. 그래서 G 코드, G 마이너 코드, G7 코드 이렇게 코드 음의 변화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G 코드, G7 코드 두 가지만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.